오신 호텔하고 와 있습니다. 겁나 떨리네요. 내 돈 주고 내가 먹겠다는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 가겠습니다. 홍콩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오늘도 중식당을 찾아가는 우공이산. 오늘 가볼 곳은 룽킹힌이라는 곳입니다. 전체 홍콩에서 미슐랭 3스타 받은 중식당은 세 군데 있어요. 그 중에 한 곳이 이 룽킹힌이라는 곳입니다. 룽킹힌은 중식당 중에서는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아시아 최초의 식당입니다. 여기가 가장 처음에 미슐랭 3스타를 받고 중식당으로서 그 다음부터 계속 3스타를 유지했어요. IFC몰이 바로 옆에 여기 건물인데 여기 보면은 포시즌 호텔이 있습니다. 포시즌 호텔 4층에 룽킹힌이 빅토리아 해변이 보이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이걸 찍는 이유는 조명이 없어서 그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낮에 찍고 밤에 먹는 걸로. 밤에 찍으면 안 나와요, 제가 어두워서. 오늘 먹을 거를 말씀드리면은 한 다섯 종류 됩니다. 셰프 컬렉션 전체가 있어요. 최상급 닭 육수 게살 제비집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렴한 순서 중에서는 추천 메뉴입니다. 메인 요리 북경오리입니다. 6시간 전에 미리 예약을 해놔야 되고 당일에는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가능하면 하겠지만 이게 개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밥으로 먹을 걸로 새우 완탕면 그거 먹고 나서 디저트로 호박 우유 커스터드가 있습니다. 비용은 꽤 많이 나와요. 꽤 많이 나오는데 제 예상으로는 지금 한 34-35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격은 비싼데 똑같은 종류의 음식을 한국에서 먹는다고 하면 40만원 이상 나오는 가격이에요. 40-50만원? 35만원. 35만원. 룽킹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푸드라고 있어요.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있어요. 처음에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음식이 나왔는데 뭐 조그만 거 하나 났어요. 전체 요리 이거 내가 시킨 거는 세 개가 나와야 되는데 왜 하나 남았지? 그래서는 그리고 이게 내가 주문한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는 직원한테 저 이거요 저 주문 안 시켰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먹으라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처음 가봤습니다. 웰컴 디시인데 가지로 만든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지라고 말 안 하면 가지인지도 모를 정도로 맛있게 만들었어요. 와, 가지일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그냥 입에 착착 감깁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올려진 거는 바삭바삭하니 그냥 사라지고요. 처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미슐랭 3스타의 진가가 웰컴 디시만으로도 그냥 사람 죽방을 날리네요.
차슈가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 돼지 바베큐, 그리고 새우로 만든 튀김이 있었습니다. 그거 3개 나오는 건데, 가장 왼쪽에 있는 그 차슈. 차슈는, 우와, 여기, 막, 이거는 아니고, 굉장히 맛있는데, 환호성 들을 정도는 아니에요. 잘 만든 요리입니다. 두 점이 나오는데, 한 점은 그냥 먹어보고, 한 점은 그 같이 나온 소스가 있어요. 그 반찬식처럼 나오, 반찬처럼 나오는, 이렇게 찍어 먹으라고 소스 나오는 거, 그 세 종류인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식 소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발라 먹으면 훨씬 더 맛있어져요. 뭐 고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막 엄청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맛은 있어요. 기대치가 너무 높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두 번째 먹었던 어린 그 돼지 바베큐는 그건 진짜 맛있어요. 그 껍질이 정말 바삭하면서 안에도 되게 부드럽습니다. 이거는 진짜 다시 한번 먹어보고 싶을 정도로 맛이 괜찮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거 새우도 그게 튀김옷이 되게 두꺼운데 두꺼운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튀김이 많이 들어간 느낌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넣으면 바스락 하면서 부서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부담감도 전혀 없고 안에 새우는 잘 익혀져 있습니다. 좀 그 모습만으로도 굉장히 그 확실히 3스타급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최상급 닭 육수 게살 제비집입니다. 제비집도 한국에서는 비싸지만 이쪽은 그렇게 비싼 편 아니에요. 아무리 비싼 거 먹어도 대체로 15만원은 넘지 않는 편인데 한 13만원 정도면 웬만한 거 최상위 그 제비찜을 먹을 수가 있어요. 아, 제비집을. 제비집 종류도 한 10종류 넘게 있고 10종류 가까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저렴한 가격에 추천으로 써 있는 제비집을 먹었던 게 이 닭육수, 최상급 닭육수 게살 제비찜입니다. 꼬리꼬리한 냄새가 있어서 여기도 혹시 그런 건가 했는데 생각보다는 안 나는데 가까이서 맡으면 약간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비집 특유의 냄새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더 활성화 시켰냐 안 했냐에 따라서 냄새가 확 다가오느냐 조금씩 다가오느냐 살살 맡으면은 안에 가까이서 맡으면은 약간 그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요. 그게 제비집 냄새인가 봐. 제비집 자체는 그냥 식감으로 먹는 것 같아요. 그 몸에 좋은 느낌을 받고 그 부드럽게 썬 젤리 먹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맛은 잘 모르겠어요. 제비집은 그런 느낌으로 먹는 것 같아요. 그냥 꼬리꼬리한 냄새하고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약간 수튜 먹는 느낌으로 그 먹는 느낌은 호박죽 같이 되게 부드럽게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게살이 잘 씹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제비집 그 건더기들이 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초에 불은 안 켜주고 주셨네. 따뜻하게 나오긴 했어요. 물론 내가 그렇게 빨리 먹을 걸 예상하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불은 안 켜졌더라고요. 위험해서 그랬나?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제비집은 계속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가격 대비 뭐 그렇게 싸게 먹을 수 있는 좋은 거를 그렇게 싸게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촬영 공간은 제가 이제 자그마한 카메라를 써서 제가 먹는 걸 찍으려고 하는데 가능하겠냐 해서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어요. 촬영하는 것도 괜찮은데 다른 분들한테 이제 방해가 되지 말아 달라 했고 현장에 그 먹으러 간 날에도 제가 다시 한번 직원들에게 그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 이거 촬영할 건데 미리 말은 해놨다. 그래서 얘기하니까 거기에 이제 홀 담당하시는 분이
제 그 카메라 각도를 좀 잡아주셨어요. 다른 분들이 안 나오게끔. 왜냐면은 초상권에 대해서 민감하세요. 그래서 다른 분들 얼굴이 안 나오도록 좀 카메라를 각도를 잡아주셔가지고 초반부터 한 중후반까지는 제가 대각선으로 자리를 잡고 먹고 있는 게 조금 계속 카메라가 그렇게 잡힐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손님들이 주변 분들이 다 가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원래 바로 정면에 대고 먹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저도 약간 불편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을 배려해야 되니까 그렇게 촬영을 했어요.